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우리가 한자를 사용해서 외국어를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음만 갖다 쓰는 가차법을 쓰게 됩니다. 개화기가 되면 청나라와 일본에서 많은 책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서 한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외국에 있는 서양의 나라 이름을 한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만 갖다 쓸수 있는 가차법을 사용해서 음역법을 쓴다든지 어느 정도 의미를 두어서 만드는 나라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메리카, 유럽 쪽 이런 쪽을 좀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 다음편 두 번째에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은 또 어떻게 쓰는지 전 세계의 나라를 다, 한자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많이 교역을 하고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나라들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은 영어로 우리가 그리스라고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발음하고 최대한 비슷한 한자를 갖다 써서 뭐라고 했냐? 히랍이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둬서 히랍에서 발알히 나팽랍 이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음만 갖다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히랍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네덜란드는 우리가 화란이라고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화란. 그 다음 세 번째 독일은 이렇게 홀로 독자를 써서 그대로 읽어요. 독일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덴마크는 호련년이라고 해서 제사 때 쓰는 그런 그릇 이름인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덴마크는 연마 발음이 좀 비슷하죠? 마크 할때 연마 마라는 발음을 썼고요. 다섯 번째 러시아는 우리가 아라사라고 해서 러시아 공사관의 고종이 피신해 있었던 아관, 파천 이런 말할 때, 아관 할때그 아자가 이 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하면 러시아 발음을 아라사라고 한역을 했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스웨덴은 서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전. 상서로 오셔서 서전. 이렇게 스 발음을 최대한 서를 썼다는 거고. 일곱 번째 스위스도 스 발음을 하니까 똑같이 서 쓰고 스 발음을 서 발음 써서 서서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스 발음을 지금 서로 쓰고 있으니까 서바나 들어보셨죠? 서바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 보시면 그리스는 히랍, 네덜란드는 화란, 독일은 독일, 덴마크는 연마, 러시아는 아라사, 스웨덴은 서전, 스위스는 서서, 스페인은 서바나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영국이나 미국 이렇게 하는 데들은 의미를 두어서 음이어라고 보고 독일도 읽는 우리가 독일을 그대로 영어로 보지 않고 한글로 바꿨더니 그걸 그대로 이렇게 써서 음이어를 두었죠. 한번 또 볼까요? 영국은 우리가 영국이라고 해서 영어로 쓰지 않고 의미를 바꿔버려서 그걸 그대로 한자로 바꾼 영어 영국이라고 쓰고요. 열 번째 오스트리아는 오지리라고 해서 오는 그대로 발음 쓰고 트리아를 이제 지리 이렇게 바꿨다는 거. 이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태리라고 이탈리아를 한역으로 그냥 발음만 갖다가 이렇게 이태리라고 썼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신문에 다 한자로 쓰기 때문에 그 외국 나라 표시할 때 거의 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써주고 옆에다가 영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태리 그럼 이탈리아가 되고 포르투갈은 포도아라고 해서 포도와 좀 비슷하게 발음을 최대한 만든 거죠. 포도와 폴란드 같은 경우는 보통 파란이라고 했습니다. 란 발음 그대로 갖다 쓰죠. 그래서 폴란드는 파란이라고 불렀고요. 프랑스도 이태리만큼 유명했는데 두 가지로 불러요. 블란서라고 한다든지 범란서라고 한다든지 하는데 블란서가 많이 익숙하시지요? 그래서 블란서, 범란서 이러면 프랑스를 한역화한 거고요. 핀란드는 블란이라고 했습니다. 필 발음을 불란, 란 발음은 그대로 갖다 썼죠? 그래서 불란이라고 했고요. 헝가리 같은 경우 보시면 흉아리, 헝가리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하지만
비슷하죠. 우리가 외국인들이 한국말 할때 보면은 우리말하고 완전 틀린데 천천히 읽을 때 그런 형상인 거죠. 바꿔서 우리가 외국어를 우리말 하면서 천천히 읽을 때 헝가리 이렇게 못하니까 흉아리 이렇게 바꾼 거고, 이렇게 란 발음 들어가면 난초란 자를 좀 란, 랑 발음하면 썼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영국은 이렇게 썼고요. 오스트리아는 오질이라고 했고, 이탈리는 이태리라고 했고, 포르투갈은 포도화라고 읽었고, 폴란드는 파란이라고 읽었고요. 프랑스는 볼란서, 범란서 이렇게 읽었다고 해요. 핀란드는 불란이라고 읽었고, 헝가리는 흉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미국은 의미로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미자 써서 미국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미국을 쌀미를 써서 미국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의미를 두어서 하는 나라고요. 그다음 캐나다는 가나데라고 읽어요. 가나데. 왠지 비슷하죠? 가나데. 그래서 캐나다라고 불렀고요. 멕시코는 묵서가라고 읽었습니다. 묵서가. 얘는 맥 발음을 묵자로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옷 발음, 시 발음. 우리가 아까 러시아 할 때도 또는 뭐 스웨덴, 스 발음이나 시 발음은 다서 발음을 쓰고 있어서 여기서 묵서가라고 했네요. 브라질은 발음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자로 풀는데요. 백날서이. 백날서이. 그러면 브라질. 맥날서이. 그럼 브라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칠레 그러면 지리. 칠레 지리.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호주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주를 다 이렇게 연방국이니까 이렇게 호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23번에 있는 소련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소련, 미국, 미소 공동위원회 이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좀 써봤습니다. 소련 이렇게. 로마도 없어진 나라지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로마는 남아라고 이렇게 썼어요. 한역을. 남아, 남아, 로마. 자, 미국은 아름다운 미를 쓰기도 하고 쌀미를 쓰기도 해서 이렇게 쓰고요. 캐나다는 가나다라고 해서 가나데라고 하고, 멕시코는 묵서가, 브라질은 백날서이, 칠레는 지리,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소련은 이렇게, 로마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봤다라는 걸 한번 보셨습니다. 신문이나 고어나 옛날 사전이나 또 옛날 글들을 보시면 우리가 원래는 이런 외래어를 쓸 수가 없었는데 한자를 쭉 읽다 보니 제일 발음이 비슷한 것들만 갖다 쓰는 걸 가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쓰는 오늘은 아메리카 주 이런 쪽을 한번 봤습니다. 유익하신가요? 한번 재미있게 보시라고 만든 영상이니까요. 이런 영상도 자주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제가 또 이런 영상 올리는 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